전국체전 복싱 경기에선 경기도의 강석훈 선수와 서울 홍기준 선수가 메달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링 위에서 투혼 끝에 두 선수 모두 준결승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. 김성원 기자입니다. 전광석화 같은 주먹이 상대의 얼굴과 복부를 파고듭니다. 링 위에서 펼쳐진 청홍의 난타전. 경기도 대표로 나선 강석훈은 강력한 우승후보로 불리던 전남 박진원과 맞붙었습니다. 준결승 티켓이 걸린 중요한 경기. 강석훈은 5-0 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. 최선은 다했는데 아직은 만족 못할 것 같습니다. 오늘처럼 시합 안 하고 깔끔하게 원사이드로 이기겠습니다.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뒤늦게 시작한 복싱. 단 3년 만에 동급 최정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상당히 오늘 고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의외로 오늘 강석훈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줘가지고 이제 뭐 준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내일 시합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승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서울 대표주자 홍기준도 준결승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. 194cm 장신의 경남 강진구를 만나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지만 심판진은 홍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지난해 3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금메달의 맛을 보겠다는 각오입니다. 다들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100회 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. 선수들의 땀과 투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복싱 경기. 링 위에서 사력을 다해 싸운 선수들. 그간 노력의 결실이 빛을 발하면서 메달의 색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. TV 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.